하나님이 하시는 일. 조금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번역을 한번. 하나님의 일들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잘 몰라요. 그저 우리 삶을 아주 감시하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벌 주고. 그런 분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 유전자를 켜서 그렇죠. 우리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 참 변하게 하신다. 놀라운 변화. 저는 오늘 참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커피 한 잔과 경제신문.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죠? 참, 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그것은 이미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네. 왜? 행복하다는 말은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던 게 뭐예요? 켜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는 일을 한다. 어떻게 켜주시냐? 그건 생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생기가 뭔데?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아, 이제 좀 이해하게 됐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이 떠안게 하셨어. 그렇죠? 떠안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런 일,
구원하시는 일. 그 구원하시는 일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치유가 돼서 온다는 것.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나에게는 오늘 현재, 지금 현재 나에게는 치유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누가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나눠주는 그 제사장들이 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새침대기 같은 내가 더 울게 되고 더 뭐예요 웃게 되었다. 그 참 내가 봐도 이상하게 변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야, 영화를 보고 뭐 눈물 찔찔 짜고 했었는 거 보면 저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좀 모자라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제 3자로서 거리를 딱 두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비판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항상 뭐예요?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딱 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찬바람 난다 그랬어요. 찬바람. 찬바람. 냉기. 사람들은 그거를 느껴요. 왜 느끼겠습니까? 내가 냉기가 내 속에 있으면, 냉기가 있다는 말은 온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냉기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온기가 없어지면 사람은 냉기가 나게 돼요. 그럼 온기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이란 것은 그거는 그거는 감상주의야. 그래서 그게 센치멘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사치야. 뭐 이런 논리로 제가 논리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감동받는다 이런 거는 웃기는 거야.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거부하고 살았던 거죠.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론 논리. 네. 그게 아시겠죠? 그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정확할 거야. 그렇죠? 뭐 사랑 이래서 하면 논리를 거부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도 이제 뇌과학을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뇌도 좌측과 우뇌로,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좌뇌는 뭐 하는 뇌냐면 아주 논리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예. 네. 여기서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상구는 우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우뇌 자체를 어떻게 무시하고 나의 좌뇌를 내가 신성시하고 그 좌뇌를 숭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좌뇌는 지식의 뇌입니다. 지식. 예. 무엇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논리적으로 딱 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끝.
그 왜 군소리 하지 마. 이래서 내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그걸로 뭐예요? 내가, 그게 무슨 맛이에요? 지잘난 맛. 그렇죠? 그것으로 행복하고자 했던 사람. 네.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과시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욕심, 명예욕, 과시욕. 그 욕심이 충족되면, 그래서 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알고, 그 행복만 추구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진짜 바보 같아. 그렇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논리보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야. 여러분. 예. 네. 이것에 대하여 저는 엄청 놀래버렸습니다. 아. 야. 그래서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직업들이 다 쓸데없는 직업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나는 법학을 공부한다. 야,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웃기지 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의학이야말로 뭐예요? 이제 제일 지고로 중요한,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판사님도, 변호사님도, 대통령도 아프면 의사한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질 높아요? 내가 제일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그런 이상한 기분을 들게 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직종입니다. 아시죠? 근데 내가 의학을 배워보니까 하나도 못 고쳐. 그래서, 이야, 이거를 고백을 하려니까, 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꼭 참고 고백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병 하나도 못 고치네? 유전자 하나 회복시킬 수 없어. 꺼진 유전자 하나 켜줄 수 없어. 학문, 지식이 켜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뭐가 켜고 있어요? 사랑이 켜고 있어. 무슨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꺼진 유전자를 켜고 있어. 그때에 저는 온 몸의 유전자 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살았게? 예. 네. 쉬운 말로 깔보고, 예. 네. 교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제 뇌파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알파파가 싹 나와야, 제 몸에서, 예? 예. 여러분, 모든 전자파가 통하는 물건으로부터는, 전기가 흐르는 물건으로부터는, 이 물질, 우리 육체가 물질 아닙니까? 이 물체로부터는 전자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bioelectromagnetic wave,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서 그거를 힌두교에서는 오라라고 부릅니다. 오라.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뭐가 있다? 오라가 있다. 그래요. 오라. 예, 네, 오라. 그래서 저 힌두교를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발달된 사고를 하고 있었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오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넓게 퍼져나가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의 성자들은 오라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보면 예수님한테 오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은 후광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님. 오래 있죠, 그렇죠? 부처님. 그러니까 이 강력한 그 생명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 그렇죠? 거기서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거를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온기가 없어지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볼 때 그냥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전혀 뭐예요? 전혀 없어. 제가 그랬어. 다른 사람 일에 내가 뭘 신경을 써? 다른 사람이 암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뭔데? 지금 내가 암 안 걸려야 될 판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냉기, 온기가 없어지면 차가울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럴 때 제가 제 얼굴을, 거울을 보면, 야, 참 차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뉴 스타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예. 제가 KBS에서 막 유명해져서, 막 돈 많은 환자들이 미국에 위마로 막 와서,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 초창기 때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식탁이 둥근 식탁에 한 뭐 다섯 명 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아무도 안 와. 왜? 찬바람 난대. 네. 그래서 자 찬바람 난대요. 박사님 무섭대. 접근하기가 쉽대. 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요? 내가 뭐, 사랑합니다 해봐야, 그 어떻게, 내 속에는 없는 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 속이 차면, 그래서 저는 동양의학에서, 한의학에서 냉한 사람이 있다. 그런 게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 유전자가 다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유전자 꺼지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제가 병이 15가지 병이 있었다니까요. 온갖 병이 다 있었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축농증, 이 동공 안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번식을 하니까 축농증이다. 그러면 열이 살살 났다가 또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 열이 좀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 입 안에도 치주염 또는 이제 그 뭐 구강염, 그 입 안에 여기 이제 이게 헐어. 이게 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빨 뿌리, 이빨과 잇몸 사이에 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면역력이 중정도로 강한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저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여기 잇몸이 자꾸 붓는 거야. 그거 누르면 어떤 땐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드름이 얼마나 생기는지요? 여드름이 생겼다고 그냥 없어질 수 있는데 저는 여드름 생겼다면 그 여드름의 그 지방 그 덩어리가 나오려고 하면서 그 구멍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 구멍 안으로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드름이 전부 뭐예요? 생겼다 하면 다 골마. 그만큼 제가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다. 미국 의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은 뭐냐면, 여기 식도하고 위장이 만나는, 여기서 만나거든. 근데 여기서 이 문이 있어요. 유문이라고. 이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거는 내 자신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삼키면 내가 안 열어도 문이 저절로 열려. 열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밥 다 먹었다 그러면 이게 닫혀요. 그래서 이제 위장이 쭈물락쭈물락 하잖아요. 소화시키려고. 그 위산을 막 분비하고 소화액을 막 분비하고. 쭈물락쭈물락 하는데. 예. 네. 근데 이 문이 꽉 닫혀 있어야지. 이게 문이 안 닫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영합니다. 이리 올라.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못할까? 네? 내가 생기를 뭐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거기 이제 아이 미국 애들은 미국 애들도 공부 잘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인도 뭐 이런 데서도 인도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 거기 보면 이제 또 미국 애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고, 얘네가 막 경쟁이 치열해요. 예. 네. 그래서 나는 한국 코리안인데, 예. 네. 이게 지면 안 되잖아. 예. 네. 그 교수들이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 탁 던지는 거예요. 또, 뭐, 탁,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고, 누가 대답해 볼래? 탁,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때 탁 나서야 돼. 그거 못 나서면,
구석에서 꼬다는 보리자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이제 무슨 질문을 교수님이 던질까? 대답은 어떻게 할까? 딱 미리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온 관심사 총 집중. 그러 이제 그 자 나보다 먼저 한 놈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교수 해봐. 그러면 제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게? 제발 틀려라. 제발 틀리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틀리면 기분 짱이야. 그러면 이제 내 차례야.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잘나야 돼, 잘나야 돼. 내가 네? 아시겠죠? 스트레스 꽉 받.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이것이 막. 나의 온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 논문이 유명해지면, 하버드 대학에서 부르겠지. 뭐, 이거야, 이거. 그렇게 하다가, 이 설악산 구석에 서, 논문하고는 상관없는 뭐 예? 성경 구절이나 읊어삭고 이거는 저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볼 때는 뭐예요? 웃겨 안 웃겨?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 의학에 이제 반항아 미아가 돼버린 이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잘났어 하는 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상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 뭐라고요? 다 그거 내려놓고 실제로 사람을 그 환자를 살리는 거, 그거를 실제로 살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그 살릴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내가 가진, 그래서 저도 15가지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기관지 천식 있었죠. 기관지 천식 약으로 못 고쳐요. 거기다가 이제,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치질 변비까지 합해가지고 무릎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발가락에는 무좀에다가 이거 뭐 총 15가지 병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배운 현대 의학으로는 절대 그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 나의 뭐가 켜져야만 고쳐? 내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치유될 수 없는 병.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는 병.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맨날 이 잘난 체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라는 거. 왜? 그 결과로 뭐예요? 병이 다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명, 응? 포기할 수가 없어. 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천식도 나가기 시작하고 영유성식도 나가기 시작하고 류마티즘 관절염도 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해군 가가지고 그 훈련 여러분 군의관 훈련은 아주 쉬워요. 군의관 훈련은 그런데 군의관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제일 빡세게 생기는 데가 해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군 군의관은 해병대 군의관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병대가 어떤 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수룩하게 훈련시키면 안 되거든요. 와, 두 달 동안을 죽다가 살았어. 그래서 물론 육사 해사 해군사관학교 출신들도 가겠지만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해병대 장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상남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남 해병대 그 훈련장이 있었어요. 아니 군의관들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인가 유격 훈련을 받는데 육군 군의관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실탄을 막 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기관총 쏘면 저 맞은편 언덕에 막 팍팍팍팍팍 꽂혀서 막 흙이 막 튀고 막 돌이 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TNT 그 다이너마이트를 땅속에 심어놓고 이제 그걸로 그 철조망 쳐놓고 그 밑으로 뭐요? 이러면서 겨가야 돼. 그 이제 침투 훈련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가까이 가다 그러면 뭐요? 저 위에서 스위치 탁 누르면 바로 이쯤에서 막 다이너마이트가 꽉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럼 막 흙이 입으로 다 들어오고 막. 그럼 막 얼마나 무서워. 실탄이 머리 위로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해군 군의관 깔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호되게 훈련 받았네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병이 하나씩 났더니 한 4, 5년 지나니까 내 몸에 있던 모든 15가지 병이 완전히 어떻게 없어져 버린 거야. 관절도 없고 뭐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뭐요 해방. 이런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야. 이거를 맛을 봐야 돼. 그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 끝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그거를 잠깐 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님이야.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야. 재수 없어도 뭐요? 더럽게 없는 거지. 그러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대요. 태어날 때. 그건 뭐예요? 유전적이죠. 그렇죠? 유전병입니다. 뱃속에서 유전자가 잘못됐어.
그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때야. 그리고 특히 태어날 때부터 이게 어떤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거는 더 큰 벌이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태어나고 나서 걸린 중풍이라든가 문둥병은 본인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장님으로 태어났으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의문이 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뭐요? 아니다. 이거 박수 쳐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무선적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병 준다. 아시겠죠? 그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번역이 마음에 드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거 여러분이 아차 잘못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암 걸리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뭐요? 알게 하기 위해서 암 걸렸다. 그렇게 되면 열받잖아, 그렇죠? 이거를 이런 어법은 전부 뭐예요? 전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어법이고 반어법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그 사랑 속에서 이런 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강덕환님이 왜 암에 걸렸냐? 내가 덕환이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암에 걸린 것이다. 이런 얘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참 긍정적인 대답이죠. 그렇죠? 내가 벌 주기 위해서 암 걸리게 했다. 내가 벌 주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아들을 우울증에 걸리게 했다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아니래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병이 걸렸을까? 이렇게 둘러보면 내보다 더 나쁜 놈들이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해. 열받아 안 받아? 그렇죠? 예. 네. 암은, 특히 암은, 암, 우울증은요,
이런 암과 우울증, 뭐 자가 면역병 이런 만성적 질병이죠. 그렇죠? 이거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걸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 착한 사람들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렇죠? 예, 속이 많이 상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암 걸리는 사람들은 이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투척하고 무슨 일을 맡기면 뭐예요? 완벽하게 해내야 돼. 그렇죠? 얼렁뚱땅하면 누가 불편해? 내가 불편하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뭐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식사 시간에 이제 식사 다 하고 나중에 그릇 갖다 주는데 부엌에 가능하면 빨리 갖다 줘야 돼. 왜? 다 설거지 끝났는데 탁 갖다 주면 너무 미안해. 근데 전혀 안 미안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뭐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한 사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야, 좀 빨리 지금 저것이 다 끝나 그 끝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마음 편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뉴스타트 센터가 굴러간 이유가 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감이 투철하고 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회에서는 뭐예요? 뭐 이렇든 말든 뭐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저도 이제 암 타입이라고요. 뉴스타트 안 했으면 저도 아마 암이나 우울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자가 면역증이니까 뭐 저도 그런 타입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첫째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한 거야. 내가 찬송가 부르다 울라고 작정한 거 아니라니까요. 노래 부르다가 뭐예요? 울 거야 나는. 그거 아니야. 그냥 요즘 말로 울컥하고, 예. 네. 그러면서 영화 보다가도 막 불쌍하고 그러면. 여자처럼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꼈어. 아, 나의 냉기가 점점 뭐요? 온기로 바뀌고 있구나. 아, 참 감사하다.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알아요. 누가 제일 불행하냐? 잘난 사람들이 제일 불행해요. 자기가 아주 잘난 사람들. 아주 불행해요. 아시겠죠? 제가 그 불행을 심각하게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불행을 조금씩 어떻게 행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상구라는 그 잘난 놈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참 그래서 내가 왜 암 걸렸나?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나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요. 네. 자, 그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재수 없이 암에 걸렸다느니, 하나님 벌 줬다느니 말이야. 이런 내 암에 대한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한다. 그게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아주 나쁜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낫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몇 분 이렇게 참 감동적인 그 간증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어떻게 광주에서 오셔서 그렇게 멀었습니까? 목포. 목포는 멀기는 멀다. 광주보다 훨씬 더 머니까. 그렇죠. 참 먼 길. 정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참 그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참 이렇게 행복해지셨다니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그렇게 자랐을 때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참 그 사람이 암에 걸리기를 다행이다. 내가 걸릴 거를 그 사람이 대신 걸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그 확률 통계, 그것을 그냥 숭배하고 있었다. 확률적으로 볼 때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저 사람이 암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확률이 어떻게 낮아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참 몰락한 놈이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것이 바로 냉담입니다. 냉담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는 관계 없이 냉담. 그렇죠. 그러니 찬바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시더라도. 꼭 그 계속 강의를 들으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자체가 치유니까. 아시겠죠? 네. 그 자체가 내 유전자가 켜진 거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병원 치료는 그런 감동, 그 감동을 어느 뇌가 맡아서 하게? 운의 오른쪽 뇌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감동이 함께 가야만 돼요. 예. 여기서 냉담하면, 나는 내 오른쪽 뇌가 없는 뭐밖에 안 돼요? 인공지능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 네.
지금은 인공지능 숭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을 짓밟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지능이, 지식이 사용돼야 합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는 지식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지식의 나무는 먹지를 말아라. 너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생명과 나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들보다 이 감성이, 이 오른쪽 뇌가 더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감동하시고 그 감동으로, 그 사랑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공지능과 다르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랑 쪽에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안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운의 속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그 성령을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을 알고 살면서 온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고 그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수신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다음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이런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